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 말씀. 우리 22절부터 26절까지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으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키심이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이 말은 성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고통, 고난 허용하실 때는 반드시 분명한 의도와 뜻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의도 없이 뜻 없이 우리에게 고난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고통에는 뜻이 있다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인간의 고통을 찾는 것이 그 의미를 찾는 것이 고통의 의미를 찾는 것이 인간의 또 목적 중 하나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생은 고통의 의미를 찾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의미를 찾지 못하면 인간은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왜 위태로워지느냐? 현대 영성 학자 중에 오스 기니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책 가운데 보면 고통 앞에 서다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악은 현실이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왜 내게 이 고통스러운 상황들, 악의 상황들을 주셨는가 이거 찾지 못하면 흔들리게 되지요.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선하지 않는 그러한 결과밖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악은 피할 수 없어요. 고난은 피할 수 없어요. 고통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의미를 찾을 때는 하나님의 의도와 또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전능하심에 전혀 손상이 되지 않지만은 만약에 이 의미를 찾지 못하면 인생은 위태롭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 주실 때에 왜 주시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스토리는 이러합니다. 이제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지요. 그리고 수르 광야로 갑니다. 근데 거기에 3일 길을 갔지만 이 물을 얻지 못하는 상황들이 됩니다.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한다 하는 것은 죽는다는 뜻과 같은 것이죠. 이런 현실에 놓여졌을 때에 이제 마라라는 곳에 가게 돼요. 근데 거기에 물이 조금 있었던 듯 합니다. 근데 이 물은 사람이 마실 수가 없어요. 쓰거든요. 그래서 마라라는 말의 뜻이 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 조금 물 얻은 거 봤지만 써서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백성이 모세에 원망하지요. 우리 이제 뭘 먹어야 마셔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면서
그것을 물에 던지라 명하십니다.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 쓴 물이 단물로 변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것이 여호와께서 25절 하반절에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맨 마지막에 보니까 나는 치료의 하나님, 치료의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결론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한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가? 보세요. 앞에 홍해 바다 있었지만은 그 홍해 바다가 갈려졌을 때 믿음 가운데 그들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탄탄대로가 열리고 뭔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광야길로 들어갔어요. 광야길로 들어갔는데 그만 그들이 물을 얻지 못하는 현실을 맞이합니다. 불평하는 게 당연하지요. 그런 상황들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왜 이런 고난 주시는가? 우리 인생도 이럴 때 있죠.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때로는 어려움이 크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상황과 나의 그런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히려 반대로 어려움이 올 때 있습니다. 그때 낙망하지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답답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들 앞에 놓여진 두 가지의 그 어려움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정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다. 율례와 법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그러한 의도입니다. 이제 광야길을 달려가는 데 있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전에 애굽에서 살던 그 방식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칙에 맞춰 살아야 됩니다. 그게 율례와 법도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그들은 이제 우리의 살길, 이 물이라든가 모든 것을 공급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지요. 이거 다 지키고 순종하면 내가 너희의 치료의 하나님, 보호자이심을 분명히 보여주겠다. 두 번째 약속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 땅에 내렸던 이 질병이라는 것은 재앙을 얘기합니다. 그 재앙은 피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것에서 보호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마라의 이 일들을 통해서 교훈 주시는 것은 율례와 법도를 주시는 것이고 동시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는 것을 명확히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들 이야기로 와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고난 만납니다. 믿음이 좋던 안 좋던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고난 옵니다. 고통이 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통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고통의 뜻을 찾기 위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될 확실한 증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해야 됩니다. 고난을 만나지요?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뜻하신 바가 있는데 결국은 나를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거 주신다.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였던 칼빈은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가장 좋은 길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려움이 만나던 좋은 일을 만나던 상관없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이것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면 지금 당장 불편해 보이고 좋지 않아도 그것은 결국은 좋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길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 빠질 때 있습니다. 그때마다 찬양해야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간단한 찬양이 우리의 믿음의 또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고난 가운데 분명히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는 겁니다. 고난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리고 어려움은 우리에게 언제나 목을 조여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해야 돼요. 이 모든 싸움은 끝이 난다. 그런데 믿음을 지키고 갈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갈 때에 결국은 승리로 마무리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히브리 사람들은 여호와 라파라는 말로 사용을 했습니다. 여호와 라파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 모든 질병에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모든 재앙과 어려움과 고통에서 우리를 완전히 이기도록 이끌어주시는 승리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이 영원토록 지속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자에게는 마지막 승리를 주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서 그의 선하심을 나타내시고 승리하심을 주신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마음속에 간직하세요. 고통에는 뜻이 있다. 고통에는 뜻이 있다. 인생은 그 고통의 의미를 찾는 것인데 결국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승리케 하신다 하는 이 내용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